메타버스 윤리 교육,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메타버스 세상 만들기. 당근마켓, 배달의 민족, 인스타그램, 제페톡, 유튜브, 페이스북, 스노우, 내비게이션, 게더타운, VR 콘텐츠 체험까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모바일 앱, 플랫폼, 콘텐츠에서 경험한 이 모든 것이 메타버스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결합해 만든 용어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며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일들, 바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그대로 가상 세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실에서 하기 어려운 것을 할 수 있고 갈 수 없는 곳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확장된 또 하나의 세계, 이를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5G로 대표되는 빠른 네트워크, 우리의 삶의 필수품이 된 디바이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온 메타버스의 시대. 이제 우리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상상으로만 꿈꿔왔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우주여행이나 히말라야 등반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의학이나 국방 분야와 같이 높은 수준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곳에도 사용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과제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현실에서와는 다르게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별명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실제로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아바타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보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차별적인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는 언어폭력이나 성범죄, 다른 사람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한 표절이나 도용하는 문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범죄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은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모든 문제를 다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타버스를 사용할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뿐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연계된 가상의 공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는 현실의 나와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나를 대표하는 새로운 자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현실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듯이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나의 아바타도 그 가치와 역할을 부여해 온전한 또 다른 나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현실의 나보다는 조금 더 멋지고 완벽한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와 가상 공간의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혼동 없이 각각의 세계에서 각각의 역할에 충실한 온전한 자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메타버스를 즐겁게 사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안전하고 재미있게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포함하여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우리는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메타버스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은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 현실에서의 나와 가상 세계에서의 나 모두가 건전하고 진실하게 성장하는 메타버스를 만들어요. 둘, 나와 친구들은 모두 메타버스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셋, 메타버스에서 만난 아바타 친구와도 소중하게 우정을 키워보세요. 넷, 메타버스 속 나의 아바타의 사생활도 침해당해서는 안 되고 다른 아바타의 사생활도 존중하고 지켜줘야 해요. 다섯, 타인의 창작물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메타버스 내 창작활동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당한 창작활동이 필요해요. 여섯, 메타버스에서도 나의 개인정보는 물론 친구 아바타들의 개인정보도 꼭 비밀로 지켜주세요. 일곱, 메타버스에서 만난 아바타 친구들도 차별하거나 외톨이가 되지 않게 함께 어울려보세요. 여덟, 메타버스에서의 모든 활동도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니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가 우리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은
사용하는 우리 모두의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가치관을 갖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며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윤리를 생활화한다면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공간을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